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세 개를 다 해. 근데 내 주변 사람들과도 친분이 있고 나랑도 친분이 있고 지금은 그게 되니까 너무 힘들어. 아 너무 싫어. 나 그냥 지금 밥을 따로 먹을까 봐.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에어비앤비 예약하기 어렵구만. 왜 가격이 떨어졌어? 10만 5천 원 떨어졌어. 아 전화해서 못 물어보나?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다. 전화번호 물어보면 안 되지. 어, 너무 귀여워. 미쳤다. 근데 이게 보는 건 귀여운데 또 키우려면은 쉽지 않지. 아니 그럼 여기가 뭐였냐? 얘 하늘 보고 있어. 뭐해? 인증 중이라 안 된대. 인증 중이라 철의 피기도에서 다시 디나스테이가 뭔지 모르겠어서. 어쨌든 에어비앤비는 인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너무 귀여워. 네, 숙소를 가고 있어요. 네, 원래 에어비앤비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다 에어비앤비를 잡을지 몰라서 한참 헤매다가 네, 에어비앤비 있는 숙소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신촌 가고 있습니다. 남자 셋이서 모텔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절 당일이고요. 방 잡고 혹시 같은 거 배달하거나 시켜 먹으려고 해요. 왜냐면 요즘 배달이 너무 그게 세대예요. 한 달 내내 배달 그것만 쳐도 300원이거든요. 잠깐만. 예. 아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작다. 사진이요? 네 사진 찍어주세요. 근데 오프 장난 아닌데? 오프 아니야? 아니야? 기본이야? 뽀샤시하게 나와? 기본이야. 왜 카메라 앞에서 그러는 거야? 아니, 바지 입었다고. 원영이 일한대? 아니 아직 전화 안 받네. 바쁜가? 바쁠 수도 있어. 출장이 하나 더 있으니까 알아서 쓰세요. 두개 빌려왔어. 나 괜찮아. 충전 안 해. 왜 충전 안 해? 별로 별로 올 수가 없는데. 갑이 좀. 아, 그 봤어. 시켜야지. 전화하고 일단 다시 전화하면 돼. 그래, 이왕 원영이는 시키면 낫지. 거기 맛있어 본데 애들이 다 먹더니 되게 쫄깃쫄깃하다고. 아! 이거 뭐야? 이게. 분리되는 거 알지? 아, 나 못 먹었다. 어, 허락 아니야? 아니, 밑에 땡겨. 아, 두 번째 것도 있네. 땡겨줘? 그거. 이게 땡겨줘? 아, 땡겨줄걸? 이거 올라왔던 게 맞는 거 같아. 아니면? 어, 아, 드는 거다. 드는 거 같아. 어, 드면 뭔데? 어,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게. 아, 이제 지상화야? 어. 아, 그냥 조립이야. 뭐, 기력이면 들고 있어. 야, 넷플릭스가 안 돼. 넷플릭스 왜 안 돼? 몰라, 신호 없습니다. 외부 입력 눌러야 돼. 아니 세탑이 안 깨진 거잖아. 아니 늙은이 세탁 쪽으로. 누가 봐도 세탑 없는데?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센서 뒤에 있을까? 세탑이 없는데? 세탑박스 있어. 있어? 응. S 아니라고 우겨보지 말고 여기 있어. 근데 안 켜진다고.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고. 어, 근데 이거 부러질 것 같은데? 자는데 주저앉아 있는 거 아니야? 나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건 넷플릭스가 안 돼. 넷플릭스 안 된다고 그래 사장님. 안 되잖아. 엄마가 넷플릭스 안 된다니까. 근데 그거 하는 방법 있다. 이거 될걸? 컴퓨터랑 연결해도 될걸? 넷플릭스 뭐라고 써져 있는데. 우리 오늘 더맨 더버 스타일인데? 오케이. 아, 컴퓨터로. 컴퓨터로 봐야 되네. 아, 그래? 옆에 맞지? 컴퓨터 있다고. 컴퓨터 켜? 귀찮아. 그치? 켜봐.
아, 나는 아, 내가, 나는 귀찮은데 너는 켜봐. 말을 끝 한국 사람 말 끝까지 들어야 되네. 와, 여기 물밖에 안 줘? 양아치다. 작은 거긴 있네. 고정 티슈 이거네. 응? 여기 넷플릭스 바로 가기가 어디 있어? 바탕은 없는데. 그냥 이거 큰 키면 거기 넷플릭스. 야, 너희 근데 다 차가운 소주 먹어? 어. 미소 안 먹고? 미소 안 먹어. 어, 그래? 미소 안 먹어? 어. 너는 미소 어딨지? 뭐 시켜야 돼? 시키는 거? 피자 이탈리. 내가 시켜? 일단 내가 시켜. 내가 시켜. 너 그거 하고 있어. 나 이거 좀 이거 좀 취소 올게. 컵라면 지금 먹을 거지? 어, 먹겠지. 이거 안에가 너무 더러워. 여기 숙소를 뭐 어디 현재위치 어디로 해야 돼? 배민 원이나 쿠팡으로 시키래. 그리고 그 요청 사항에 사장님께 쓸 때 내 이름 써. 어? 피자 이탈리. 어, 부가현점. 거기가 딸이 흥미야, 도우가. 근데 피자 뭐로 시켜? 다 맛있어, 맛있게. 근데 나는 그냥. 근데 거의 다 기본 시켜, 근데 나는. 기본이 제일 맛있어. 올리는 거? 근데 이게 왜 안 나와? TV가 원래 HDMI로 돌려. 드디어 볼 수 있는 거야? 오, 지발탁 꼭 로그아웃 해라. 안 그럼 나 같은 놈들이 공짜로 본다. 이거 자동 로그인 돼 있는 거야? 나 공짜로 로그인 돼가지고. 아, 그래? 근데 화면은 송출되는데 소리가 안 난다는 게 말이 돼? 어, 돼. 그래? 손흥미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 있어 요즘에? 손흥미 있지. 이미 제가 스키차프 선수잖아. 아, 진짜? 제가 실제 국가대표 얘야. 아, 하정우. 얘를, 어, 얘를 모티브로 한 게 쟤야. 근데 있는 애들이긴 해. 다. 다 진짜 쩌는 애들이거든. 한국 문화의 정점을 찍어야 되니까 다. 근데 이 장군은 대박이지만 몸싸움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이 장군이 걔네 뒤에 누가 빽빽 비싸게 한 사람이 쓰러지고 얘는 가만히 띵 이러는 거 버티고 있어. 본 거 같은데 나 그게 또. 어? 됐다. 골키퍼가 훈련하는 그게 있다? 근데 코치가 이 골대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을 해. 진짜 잘생겼어. 거기다 키도 2m야. 근데 난 사실 이거 보기 전까지 약간 우리나라 그런 경기나 무대에서 실수를 많이 했었어. 마지막 경기 때 K리그. 새우통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그러니까. 옛날 PC방에서만 먹었는데. 진짜 많이 먹었는데. 무조건 새우통 먹었는데. 그렇죠. 가끔 질리면은 티보도 티보도 그 건더기 뺏어 먹는 애는 죽여야 돼. 아, 튀김. 그것 때문에 먹는 건데. 맞아. 그치. 그것 때문에 희소성이 있는 건데. 그리고 새우탕이 있는 그거. 노란색. 노란색 계란. 근데 이런 거 보면 나도 아, 저런 조기 축구 같은 거 해볼까 생각 들거든. 시간이 안 돼. 이인들끼리 모여서 만든 축구팀 이런 거 하지 않나. 근데요. 경기는 경기고. 못하는 거 아니야? 코어 근육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왔어요. 이거 윙인가 보다. 어, 이게 윙. 어, 많이 주셨네요, 윙. 뭐하고 있네? 호나우딩 요가 옛날에 하지 않아? 그럼 그건 진짜야. 아, 그래? 그건 진짜는 뭐야? 아, 그건 진짜야, 그건 진짜. 그 있잖아, 걔가 계속 골버스 차갖고 띵 맞고 나온 거 다시 따서. 맞고 어쩔 트레인지가 중요하지, 근데 잠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야. 진짜 버렸냐고. 누가 보면 거의 축구선수야. 우리 너무 이상 음침해졌어. 아, 난 이 윙을 난 좋아해. 한 윙. 번에 발라먹는 게 너무 재밌어. 그래서 난 윙이랑 공이랑이 너무 좋아. 응, 무슨 말? 좋다. 응? 그렇게 먹는다고? 응. 뭐 한 번. 윙백 썼다가 막 다 했어. 근데 그만큼 활동량이 너무 크니까. 무조건 공간에 때려놔. 그래서 그거 준비해야 돼. 알겠지? 자, 우리 자신 있게 하자. 그치, 그러니까. 야, 높게 뜨는 패스도 못해. 왜요? 다 높아서 애들이 뛰가. 근데 그만큼 자기 자부심일 수도 있지. 그렇죠. 뛰는 사람 입장에서. 축구할 때는 제일 잘하는 애가 미리 필터 봐야 돼. 나 슈팅은 아, 오늘은 나 땅으로만 좀 때려보겠다. 땅으로. 알겠죠? 예. 알겠죠? 네. 오케이. 나쁘지 않습니다. 포인트 넣을 수 있어요. 시즌 1때는 뭐야? 이대훈 들어오기 전에 김요한이 득점 1위였는데. 어? 기술적으로 능력 있는 애들이었어. 피지컬로 한 거지. 그치. 그러면 끊겨서. 올린다.
많이는 못 드립니다. 공을 딱 주자. 아, 고비를 넣으시죠. 넣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에서 돈복이랑 컵 주잖아. 군단 다음이 우리가 대장라면. 여기다 만화 끓여주면 되네. 아, 그런 거 많이. 동생이구나. 좋습니다, 사인조.